시사파의 심층분석. 예, 토요일 6월 2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면 6월이 마지막이죠. 뭐 이제 국회 상황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검찰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짜증나시고 답답하시죠. 저도 그래요. 열받죠. 희한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요, 박병석의 국회 의회주의자 노름에 민주당의 수많은 유권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180석의 민주당이 같이 욕을 먹고 있다. 박병석의 의회주의자 노름에 왜 민주당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던 인간들이 어깨에 완장만 차는 순간 사람이 변해서 의회주의자가 돼갖고, 민주당에서 의원 생활할 때는 사실상 미래통합당을 비토하고 비판하고 늘 앞장서고, 물론 박병석은 육성까지 했지만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육성까지. 그런 자들이 어떤 완장만 차면 원리 원칙을 따지고, 지금 의회라는 건 대한민국 국회가 여러분 정상적인 의회입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이나 다른 선진 유럽의 어떤 정치 지형 같이 정상적인 정치 지형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늘 미래통합당은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그들이 국회를 주도를 하고 그들의 말이 관철되게끔 늘 자기네가 이끌어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20대 총선에도 뭐 122대 123으로 민주당이 한 석 앞섰지만 사실상 선거는 진선거였죠. 무소속까지 다 합치면 저쪽이 130석이 훨씬 넘어갔어요. 그때 뭐 바른미래당으로 당선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거의 122대 123 똑같은 동수의 숫자를 갖고 있어도 민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21대 총선에 이 180석을 몰아줬죠. 이제 월요일 날 뭐 추경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박병석을 못 믿냐면요,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면 월요일 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계속 박병석 뭐라고 하세요. 민주당도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마음을 떠나지는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 비판 받을 건 비판 받아야 되고, 박병석 국회의장 욕먹을 건 욕먹어야 돼요. 욕먹을 짓 했죠? 지금 벌써 국회 연다 다음 주다 마지막이다 뭐 하면서 벌써 한 달을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욕하고 싶고 비토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박병석 의장 청원하세요. 할 거 다 하세요. 하지만 정말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다, 마음을 적겠다, 그 사람들은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박병석에게 비토를 하고 민주당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잘하기도 있는 마음, 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비토를 하는 거와 아예 그런 비토하는 세력들에 끼어갖고 민주당 안에서 갈라치게 하는 세력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월요일날 국회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여러분들을 말씀드리지만 예상을 해볼게요. 제 말이 빗나가길 바랍니다. 제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라는데, 분명히 박병석 의장은 본회의를 열 겁니다. 예, 본회의를 열어요. 단, 뭐 내일도 뭐 민주당과 뭐 주호영 원내대표랑 뭐 저기 미통당이 어떤 만남이 있어서 어떤 협상을 하겠죠. 월요일날 국회가 열리면 무슨 짓을 하냐? 예결위를 열 겁니다. 예결위를 왜 여냐? 알다시피 추경안은 통과시를 시켜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도 추경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정말 지금 국민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추경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열면 뭐가 문제냐, 여기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국회를 아예 열고 책임있는 정치를 민주당이 하기를
많은 지지자들을 바라고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걸로 예상되냐? 예결위를 열고,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상임위원들을 임시 상임위원장을 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원장도 여야 간사인데 야당의 간사인 미래통합당 간사가 안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 간사로 임시 의장을 맡기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산자위, 예결위, 임시의장, 만약에 상임위원장도 예결위원장을 뽑는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이 본회의를 여는 거는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장의 본회의를 여는 건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박병석 혼자 지금 의회주의자 노름에 빠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병석뿐만 아니라 하여튼 비판해라. 비판해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미래통합당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18개 맞고 뭐가 들어옵냐. 나 진짜 답답한 게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돌아올 후폭풍, 비난 그런 걸 왜 두려워하냐고.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맡았더니 역시 그래도 국회가 돌아가고 일하고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는구나. 오히려 이런 어떤 역풍과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멈칫거리지 말고 오히려 18개를 맡은 다음에 긍정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18개 맡아서 뭐 11개 맡는다고 욕 안 하나? 안 그렇습니까? 11개 맞는다고 뭐 법사위장 뭐 여기저기 가져온다고 뭐 언론들은 뭐 민주당이 양보 많이 했다 그렇게 기사 써주나? 언론 눈치 볼 거 없고 국회의 책임론, 어차피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고 민주당이 져야 돼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과거보다 다르게 민주당과 여야가 나눠서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국회 운영을 해봤더니 여태까지 다 실패했잖아. 언제는 뭐 한정당이 지금 독식을 한 건 없잖아요 최근에. 그러면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 책임있게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한번 국정을 운영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좋은 기회를 삼아서 이런 좋은 기회로 국회 운영을 했더니 야 역시 민주당이구나. 그러면 다음 정권도 민주당에게 맡길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들이. 근데 이렇게 180석을 줬는데 아직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고 상임위원장도 사실상 배정을 하지 못하고 국회가 한 달 동안 놀고 있다는 것은요 지지층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서 맞을 역풍부터 생각하지 말고 18개 상임위원장을 갖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민주당과 바로 국회의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갖고 책임있는 정치를 하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18개를 갖고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언제부터 민주당, 언론이 민주당에게 뭐 관대했나요? 호의적이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론 두려워해서 며칠 뭐 상임위원장 독식 이런 글 두려워해서 사실 미래통합당과 무슨 협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국민은 피곤해지는 거고 국회는 일을 못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미래통합당의 힘이 약하면 약해질수록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대한민국에서 미래통합당이라는 수구 적폐 세력들이 존재감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국민은 편안하고 국민은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안 보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대한민국 국회가 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보여줄 경우에는 역시 국회의 방해는 미래통합당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병석 의장에게 정말 본인 민주당 배지 달고 출마해갖고 당선됐으면 가장 국회에서 물론 지금이야 무소속이고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좋겠죠. 정치적인 중립은 정상적인 국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회는 미래통합당이 안 보이고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이 없어질수록 정상 국회가 되는 것이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월요일 날은 아마 뭐 예결위 예산 통과를 위해서 필요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면 좋겠죠. 예결위원장이나 어떤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원장 상임위원장을 임명하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만약에 임시의장으로 대처를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박병석은 정말 민주당 지지층들 다음에 그 어떤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할 말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들이 욕받이 할 생각하고 책임 있는 정치해라. 뭐 11대 7로 국회를 운영하면 어떤 경제가 나빠지고 뭐 안보가 흔들리고 그러면 뭐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뭐 반반 책임지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1대 7이든 18대 0이든 결국은 국정 운영의 책임은 집권 여당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큰 줄기를 봤을 때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정의다. 미래통합당은 괴멸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것도 국회의 몫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